이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요, 이 영상에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 세한남입니다. 네, 다수 동시상담 장려금 편, 네, 이제 4차 댓글 답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둘 다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중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요,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정한 한 사람을 신청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두 사람 간의 상호 합의로 정한 자이고요. 2순위는 둘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순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순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국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그런 개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요. 그 직업 그리고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그런 외국인,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적의 그런 부양자녀가 있는 그런 외국인은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재산 요건은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1세대라는 것은 이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그리고 화면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 동일한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상태라도 실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와 손자녀가 동일한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이 해외에 거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가 실제로 분리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세대가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 결과 실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와 손자녀를 동일한 1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장려금 신청 자격 중 이 재산 요건을 판정을 할 때 이 자녀와 손자녀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형제자매는 이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동생이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본인과 동생 모두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려금 소득 요건 판정 시에 사업 소득은 이 총수익 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조정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소매업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에는요, 이 소매업의 조정률이 30%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사업소득은 1천만 원에 30%를 곱한 바로 300만 원. 자, 이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소득 증빙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서 이 장려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 회사에서 소득 증빙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는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해당 사실을 신고를 해 주시고요, 실제 지급받은 소득을 바탕으로 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서 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네, 상단의 국민 소통 버튼을 클릭하시고 네,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지급 명세서 미제출 허위 제출 신고, 자,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 소득 증빙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4차 댓글 답변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수 동시 상담 장려금 편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이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